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포터를 타고 이 급경사 있죠 쫙 저기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그냥 올라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구매로 스노우 타이어 3개를 사왔습니다. 이 스노우 타이어를 끼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요 재끼 있죠 형님들, 요 재끼. 요거 그냥 대형 케이블 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가 성능이 좋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샀는데 만약에 이거 안 되면 내 차 박살납니다. 진짜 뻥 하나도 안 치고. 제가요 소중대로 샀어요. 소중대. 방금 게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중자 마지막. 오우 예스. 얘는 그냥 완전 체인 중에서도 V체인이라고 합니다. V체인. 얘네를 써가지고 저기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기에. 오늘 이제 윽박이가 스노우 체인까지가 한번 놀아볼게요. 첫 번째 그냥 한번 올라가 볼게요. 포터를 타고. 스톱. 자, 근데 이제 장갑 끼고 바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하나에 590원입니다. 590원. 1회요. 뒷바퀴에 켤게요. 이거 후륜이니까. 진짜 편리하다. 일단 설치가 편리해. 저는 일단 6개로 한번 해볼게요. 6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윽박이가 제대로 사용을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거. 반대쪽은 또 시가가 빠르게 해줬습니다. 얘로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차라리 없는 게 더 잘 올라가! 이거 뭐야! 나 우진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끼는 게 오히려 또 도움이 돼서 지금 당황을 했거든요. 근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건 제가 사용하는 용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6개 달렸습니다. 요거 쇠 동글뱅이가 4개가 달렸고 동일하게 케이블 타이 형식으로 사용을 하지만 얘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요러한 박스와 요러한 구성품들이요. 뿌리는 것도 있네요. 장갑도 주시고 아 여기에다가 담고 다니라고 요 봉투도 있고. 요거를 3만원에서 5만원 이하에 샀어요.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요 재끼 한 짝에 3개. 자, 한번 뿌릴게요 형님들. 이거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날씨가 추워서 그래요. 자, 이제 3개 껴볼게요. 3개. 자, 움직이지 않게 꽉 껴줍니다. 얘는 근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효과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짐을 싣지 않은 상태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체인절에 차면 퍼퍼퍼퍼퍼퍼퍼퍼 소리 오지게 나는데. 체인 차면 퍼퍼퍼퍼퍼퍼퍼 소리 오지게 난다고? 알았어. 2단계 갈게요. 5개 으크바. 잠깐만. 아 잠깐만. 쇠가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데 벌써 다 갈렸네요.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용을 제대로 못한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바퀴는 일단 멀쩡하다고 하네요. 얘는 괜찮겠지. 얘 한번 해볼게요. 얘는 여러분들 믿을만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얘 야무지게 한번 껴볼게요. 얘는 4만원대로 샀던 것 같아요. 4만원대. 일단 끼는 방법이 아 얘도 쉽구나. 그냥 껴준 다음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만 해주면 되네요. 얘는 되겠지? 자, 지금 V자를 정중앙에 제대로 맞춰줬어요.
이제 반대편에 두 개 대볼게요. 얘는 이제 근데 일회용은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세 종류 다 좋은 건 설치가 간편하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끈을 안쪽으로 한 번 더 넣는 것 같은데. 와. 원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아니, 이거 제가 설치 잘못한 게 맞겠죠? 기존에 아예 안 달았을 때가 훨씬 더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우씨. 오. 아, 아깝다. 더 걸렸다, 아까보다. 어, 잠깐만, 어떻게 하냐, 또? 아, 안 돼! 박는다! 만약에 이거 안 되면 내 차 박살납니다. 진짜 뻥 하나도 안 치고. 아유 나 컨텐츠 못하겠어요. 아 이거 리뷰하려다가 이거 아 이거 체인 같은 거를 하나도 안 끼니까 잡아주는 힘이 없어서 더 미끌려서 지금 벽을 받고 있거든요. 얘네가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네. 여기 조금 찌그러졌는데 괜찮아? 어 이게 열심히 포터로 일을 한다는 거니까 괜찮아. 어 튼튼해. 이게 진짜 다른 차였으면 개박살 났을 거예요 진짜. 아 나이스 나이스. 자 일단 얼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얼음. 잠깐만 형들. 어 잠깐만 형님. 어 여기다. 와 잠깐만 여기 좀 무서운데? 여기 완전 눈썰매 S코스거든요? 아까처럼 포토 돌아버리면 이거는 바로 윽박이 그냥 대가리 깨지니까 어 여기는 내려갈게요 형님들. 경치나 보고 내려가자. 어 경치. 어 더러워. 아 방금 영정 사진이냐고? 야야야야 야, 말이 씨가 된다. 그 말 취소해줘. 나 미신충이거든? 자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형님들. 어 일로 천천히. 근데 여기 앞에가 잘 안 보이냐. 일로 내려가는 길 맞긴 한데 내려갈 수 있나? 내려갈 수 있나? 내려갈 수 있나? 내려갈 수 있나? 내려갈 수 있구나. 오케이. 어 엄마 차가 미끌려. 나 브레이크 잡았는데 잠깐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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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와, 다리 존나 빠지네. 잠깐만 형님들, 이거 어떻게, 잠깐 우리 형님들, 위기는 뭐다? 위기는 기회다. 오히려 좋아. 체인을 착용해서 빼면 되지. 나중에 일관 두고 윽박이 동네 가서 늘크나 해야지. 너 때문에 떼돈 벌듯. 지금 체인 달았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아, 형들, 밑에가 닿네. 지금 여기 작은 수로에 빠졌거든요. 여기에 바퀴가 빠지면서 안 움직이는 거네. 아, 자키로 하라고? 자키가 지금 차에 있거든요. 여기 범퍼 말고. 이거 진짜 위험하다. 평길도 아니고 들면 바로 사망이다. 아, 들리면 차가 내려가나? 그럼 내가 잽싸게 옆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오케이, 들어 올리고. 얘가 나한테 오면 난 도망갈 준비. 여러분은 레카 부르세요. 지금 제가 들어 올렸잖아요, 형님들. 바퀴가 이제 닿잖아. 그래서 앞으로 뺀다고요, 앞으로. 여러분은 레카 부르세요. 아, 내 팔자야. 이제는 레카 불러야 돼. 레카 전화 좀 해볼게요.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가뿐하게 빼보겠습니다, 형님들. 안정적으로 뺐고요. 일단 형들, 잣됐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타이어 일자거든요. 핸들은 형님, 이거 운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네, 타이어 일자 맞아요.
아, 이게 뭐래. 오셔. 안전 운전하세요, 팬분들, 시청자분들.